출연자. 아! 어머, 최기 옥수님. 실기 옥수. 엘리트 옥수님. 맞아요. 야, 그래. 아, 옥수리가 먼저 등장하네? 그러게요. 어? 나는 쓰는 네. 남자분들이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대로다. 어머, 더 예뻐지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신데? 어. 아, 이때, 예, 아, 난리 났었죠. 아, 고마워, 나 갈게. 역시 패션이 좋으셔. 옥순의 어떤 전형적인 느낌. 맞아. 오, 패션부터 남다르다. 우와. 엘리트, 엘리트. 완전 엘리트죠. 예. 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저 연애 경험이 없어요. 오. 흔히 말하는 못했어요. 응? 아, 오. 응? 더군다나 못했솔로였다고. 못했솔로세요. 네. 다들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나 옥순인데 우리 집 비었어. 안녕. 이때 고백하고 난리가 났지. 저는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택을 그렇지. 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솔로신가? 무솔인가? 뭔가 소개팅 같은 걸 받긴 했었는데 그냥 한두 번 만나보고 더 이상 이어지진 않았던 그런 소개팅이었어요. 여모입니다. 여전히 못해 솔로예요. 여모. 예. 어머니는 또 여기 나간다니까 뭘 하세요? 엄마는 적극 찬성이죠. 듣더니 아 역시 내가 가가지고 책임지라는 말을 한마디 했더니 책임을 져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그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저 말 한마디 때문에 낯설 사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솔로 프로그램 하나를 탄생했어요. 만드는 책임지세요. 요즘 이상형이 좀 바뀌셨을까? 한 분 있긴 해요. 어, 누구? 팔기 영수님. 어? 팔기 영수님. Have a good time, good time. 아, 우리 고주방 돼요? 아, 구기 영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정정이. 아, 이분. 울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잘한다, 잘한다. 약간 금융 GD. 아, 맞아. 어, 금융 GD. GD, GD. 혹시나, 그분을. 여기도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분을 좀 마음에 뒀네요. 아~ 스타일이. 아, 혼자 이렇게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아, 저 처음이에요? 아, 저 처음이에요? 어디요? 여기요? 지금 남자가 뭐 없어요, 앞에. 가방은 어쩌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야 돼. 여기 나는 솔로하고 다릅니다. 네, 앉으시면 돼요. 자, 이 솔로인 방에서 특이하게 옥수님, 여자분이 먼저. 혼자 하는 거 여성분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앉아 있어. 왜 좀 무서워해? 여긴가? 여긴가 봐. 그치? 여기 맞지? 길이 너무 좁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지? 과연 누굴까요? 시베기 옥수님입니다. 아, 이분 엘리트죠? 네. 아, 강사세요. 아, 유명 강사. 아, 어색해. 아. 오랜만이라고? 어? 몰랐어요. 오, 한번 봤나보다. 언니 뭐지? 오늘 약간 다 옥순들만 모이나? 아 눈치채셨네.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 언니 진짜 예쁘다. 염색했네. 인사한다. 예쁘다 경리야.
너무 진짜 예쁘다. 감사해요. 네, 그러세요. 근데 왜 남자가 미리 없어요? 그러게, 왜 우리만 있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라 낯설죠. 이게 더 떨린다. 아, 떨려. 네, 안녕하십니까? 옥순입니다. 통통 튀는 매력. 자, S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 수학 강사.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총 연애 기간이 한 달이 안 돼요. 진짜요? 네. 아, 아 해보세요. 아, 저거, 아. 아 해보세요. 쌈러팅. 네. 저 영철 씨한테 계속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순자님을 좀, 이랑 좀 더 이야기를 많이 알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 그때. 아 너무 귀여워 그냥. 그 엄마가 좋아하잖아. 사랑스러웠어. 아니 내 스타일은 사랑스러웠어. 한다고 했지만 됐다 그냥. 지금 야 스타일 아, 엄청 예쁘지셨다. 아 너무 예쁘신데요? 있었어요 그간? 그동안요? 좀 썸이 좀 있었나? 어땠을까요? 그 연애 쪽으로는 좋은 일이 없었고. 네. 그냥 집을 샀어요. 와! 그냥 집을 샀대. 그냥! 성공이지. 와, 이대로 다 했네? 남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남자만 들어가고 싶어. 어머, 능력녀야. 소개팅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작년에 막 소개팅 하기보다는 저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 아, 방송 보시고. 아, 이제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좌회전이나 해요. 우회전 돼, 근데. 상큼해. 주무시면 일부러 깨우실 필요는 없고요. 깨울게요. 아, 그러지 말고요. 깨울게요. 저 때 되게 솔직했어요. 옛날에는 제 성질이 그래서 좀 만나기 힘들었다면 이제 좀 차분해졌으니까.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좀 진지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차분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갑자기 사람이 1년 만에 바뀌나요? 이 사람 좀 보고 싶다. 그래. 아, 보고 싶다. 네, 누구? 저는 14기 영수님이 좀 14기 영수씨요? 해요. 아. 이제 좀 차분한 분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급격한 변화인데요? 언니 너무 차분해지셨네. 언니 그동안 연애 아예 안 했어요? 소개팅? 받아보긴 했어요. 받아봤어요? 네. 잘 안 됐어요? 자꾸 연락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연락을 자주 해서 싫었다고요? 네? 아, 남자분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막 하늘이 밝네 막 이러고 시간 없어요. 저 그럴 시간 없어요. 아이고. 감탄할 시간 없어요. 나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연락 안 한 적 있거든요. 연락 많이 하고. 한다고 까였어, 남자가. 잘 안 됐구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 줄 알 것 같아요. 왜요? 언니 일상에서는 아예 남자 안 만나니까. 맞아. 일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근데 똑같지. 네. 아 이거 여기서 저기 태안 치료 한번 받으셔야겠어. 아 태안 치료 가야죠. 봐야지. 가야죠. 아 오늘 치료 좀 받으셔야겠어. 네네. 자 다음. 다음 목순. 다음 목순. 송순합니다. 14기 옥순. 예, 14기 옥순님도 오셨네.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지내면서 대략 한 10년 정도를 연애를 못했어요. 우와. 진짜? 근데 인기 되게 많지 않아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팀 옥순.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순간. 저 D목숨이었는데 형수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틀어졌어요. 제가 너무 쳤던 분이신 것 같네요. 제가요? 영자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었다. 하지만 다 놓쳤어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분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참 좋은 분인데 그렇죠.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살을 조금 뺐고요. 체지방은 3, 4kg 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보여야겠다. 변화나 이런 거에 변화도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아요. 제가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렇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하면 좋겠어요. 성숙한 연하? 연상을 못 맞춰줄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이렇게 막 신나고 밝은 그 에너지를. 목표는 확실하죠? 목표요? 둘이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죠. 갑니다. 옥순. 봐봐! 아, 이제 눈치챘어요. 아, 옥순이구나. 어서 오세요. 엄청 예쁘시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예쁘시네요. 근데 너 나랑 동갑이야. 너 나랑 동갑이야. 그래 친구하자. 아니 그 안 그래도 정숙이 시기기 정숙이 님이 갑이라고 우리 다 갑이라고. 맞아. 친구하자. 전 남자분들이 궁금한데요. 저도요. 여자가 다 옥순이면 남자는. 그러네. 영철이? 영철. 모르겠어요. 맞춰주나? 남자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으로 줄 세우나? 남자는 영철 특집. 영철. 그럴 수 있겠다. 영철이 누가 있죠? 각 기수에? 시베기 영철. 다 알면서. 야, 좋아했던 그 남자의 그 향이 느껴지겠네, 이 순간. 내가 한때 좋아했던 맞아요, 그 시베기 영철의 내가 향이 느껴지네. 그 남자가 그렇지. 머물렀던 그곳. 재밌어야 된다. ENA 오리지널